트럭이 뭔가 안 가품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저 뭐야 뭐야? 레이저 쏜다. 어? 어머 어머. 오. 어머. 뭐 하는 거야? 대단한 분이시네요. 상상해 보면 운전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맞추려고 이렇게 코스트레 쭉 가는데 왜 이렇게 엉덩이가 빛나? 저 앞에 뭐예요? 왜 이렇게 빛이 이게? 근데 엉덩이가 빛이 나요. 어? 뭐지? 펜인가? 아 경고등인가? 오! 저게 뒤에 뭐야? 조명이 켜지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나 보다. 경고등 같은 건가? 아니면 뭐 드라마 찍나? 드라마. 상대차는 트레일러의 트랙터 같은데요. 아 그런 거구나. 이거 두 개, 이거 무슨 불이에요? 후미등? 뭐라 그러지 저거를? 후미등은 뻘겋잖아요. 아 개조했나 보다. 저거 뭐예요? 큰 트럭들 작업할 때 뒤에 잘 보이게 하는 작업등이에요. 작업등. 자 그런데 저 LED등이 맞은편에 서는 차량들의 저 불빛만큼 결코 뒤지지 않죠? 네. 그럼 눈이? 부시죠. 부셔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이 상태였어요. 이 상태로 가다가 뭐 했어요, 블박차가? 상향등 켠 건가요? 상향등 켰어요, 지금. 아까는 안 보였는데 이제 보이잖아요? 상향 켜서 열받았나 보다. 아, 그래서 조명 탁 켰구나. 너무 눈 부셔요. 좀 꺼주세요. 그때 이게 상향도 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와. 가로등보다 밝네. 아 너무 눈부셔. 아 눈부셔요. 그거 꺼주세요. 했더니 이제는 대로 주고 말로 받았네요. 저 작업등 저거 켜면 저 주변이 환해서. 오 대낮처럼 환해요. 아 계속 돌아간다고? 어우 오래 켜고 간다. 진짜 눈 아프겠다. 대체 몇 명한테 저거 방해를 하는 거야? 저거는 완전히 너 한번 죽어봐라 같아요. 이거 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난폭운전? 난폭운전. 도로교통 방해? 난폭운전이 이유 없는 빵은 난폭운전죄에 해당돼 있는데 이유 없이 상향등 켜고 쫓아온다든가 저렇게 눈뽕 주는 거는 난폭운전죄 없어요. 진짜요? 그럼 어떻게? 왜 없을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이거 과태료 3만 원으로 끝났어요. 아? 과태료 3만 원. 3만 원? 30만 원은 해야 안 하지. 물가가 오르는데 과태료는 참 안 올라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한 빛을 쏴서 운전자에게 부담 줬을 때 그럴 때는 난폭운전죄 하나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위험해. 자, 이번에는 어떤 차가 양보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양보를 안 해줬어요. 에라이 씨, 양보를 그렇게 우리가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니다. 껴들려다가 문제 생기나 보다. 차선 바꿔야 될 때가 또 있는데. 근데 기껏 집어넣어줬는데 비상등 안 켜면 짜증나는 거 알지? 여기다, 이거다. 아, 이걸 안 껴줘. 아, 껴줘도 될 텐데. 그냥 가버리고. 양보 안 해줬어요. 이제 이거 양보의 주제에 이만큼 들어왔는데. 아, 이거 껴줘도 됐을 텐데. 맞아요. 그 양보를 강요하면 안 되지, 그치? 그렇잖아, 비키라고 자기가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 트럭이 뭔가 안 가품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들이받아요. 아, 들이박는구나.
상향등을 계속.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전자오락하듯이 상향등을. 아니면은 빵을 계속 먹일 것 같아요. 빵! 자, 어떡하나 보시겠습니다. 과연 기차는 저 트럭은 아까 안 껴줬다고. 계속 따라왔나 봐. 사람이 느껴져. 저 뭐야 뭐야? 레이저 쏜다. 어? 어머 어머. 오. 레이저 쏜다. 어? 저걸 왜 들고 다녀? 어머. 뭐 하는 거야? 대단한 분이시네요. 상상해보면 운전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맞추려고 이렇게. 저격수다, 저격수. 저걸 왜 들고 다녀? 운전할 때 위험할 텐데. 처음에는 저 뒤에 구급차 오는 줄 알았대요. 어, 진짜 구급차 같다. 아, 저거 되게 세구나. 근데 지금 영상 보는데 눈이 부시는데요? 그렇죠. 네. 아, 눈 부셔서 빨리 다른 화면 켜주세요. 네. 처벌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네. 저건 있을 것 같아요. 저 너무 고인데? 이거 너무 고의적. 전 총 쏜 거잖아요. 뭘로? 무엇으로? 난폭운전. 그 난폭운전이나 난폭운전죄에 눈뽕은 없다고 그랬죠. 아 맞네. 그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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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시술죄. 아 경찰서에 가서 이거 레이저로 보복운전 당했어요. 그랬더니. 보복운전이 아니랍니다. 어. 차가 아니라서. 자. 진짜로? 진짜로? 어, 말도 안 돼. 저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아까 눈뽕보다 더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좀 혼나셨으면 좋겠는데. 진짜. 맞은편에서 상향도 켰을 때하고 저 레이저 쐈을 때하고 어느 게 더 쓸 것 같아요? 레이저가 더 쓸 것 같아요. 당연히 레이저가 쓰이죠. 근데 레이저가 우리가 강의할 때 쓰는 거는 빨간색이었던 거. 저는 빨간색으로 여태까지 했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이 트럭 운전자는 왜 빨간 거를 안 하고 녹색을 했을까요? 녹색이 더 자극적이니까. 녹색이 더 멀리 가는 레이저인 거 아니에요? 축구할 때 관중들이 골키퍼. 어? 맞아 쏴요. 아, 예. 아 저거 그거 큰일 납니다. 선수한테 쏠 때도 있고 골키퍼한테 쏠 때도 있고. 에이, 그렇게 와. 이기고 싶나? 아, 레이저 포인터를 없애야겠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레이저 이거 자칫 하더라도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다고. 아, 막 눈 실명한다고. 왜냐면 피부과에서도 레이저 쓸 때는 반드시 눈을 가리니까. 전문가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세다. 진짜 세다. 안과 전문의를 잡고 있는. 그 레이저가 비춰지면 뭐 물론 시야를 방해하겠죠. 근데 시력 손상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어? 와우. 아, 봐봐. 실제로 안 좋구나. 보통 이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할 때 사용하는 건 적색 레이저 포인트잖아요. 아, 저게 약한 건가 봐. 이건 약할 것 같아. 근데 이제 녹색 레이저 포인트가 주로 뭐 천문 관측에 쓰인다 그러더라고요. 아, 천문 관측? 별 볼 때요? 별을 볼 때? 그래서 그 녹색 빛이 적색 빛보다 그 망막에 있는 멜라닌 색소의 흡수가 더 잘 돼요. 그 레이저 포인트가 자외선보다 출력이 훨씬 강하고 짧은 시간 한 곳에 이제 집중이 되기 때문에 녹색 레이저 포인트는 잠깐만 쬐도 눈에 있어서 카메라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동공이 좀 더 커 있으니까 망막에 정확하게 도달하기가 쉽겠죠. 특히 이제 중심 쪽으로 가게 되면 실명을 할 수도 있고요. 어머! 실명까지? 어? 와! 천문학 그 연구를 하는 학생들이었나 봐요. 근데 녹색 레이저 포인터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눈에다가 1초 정도 쐈는데도 그게 실명을 해서 병원에 간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머, 1초? 진짜 위험한 거구나. 설마 타? 어?
어, 타네. 아, 말도 안 돼. 에? 이 정도라고? 어, 대단하다. 터져? 설마? 와. 에? 대단하다, 레이저가. 레이저가. 와, 무섭다, 저거. 아. 무섭지 않아? 와, 진짜 무서워. 망막이 시세포는 신경세포이기 때문에 일단 손상이 돼버리면 돌아오지 못하지. 회복이 안 되죠. 지금 안 되는 거 안 되고. 그러니까 저거는 판매하면 안 될 것 같아. 저거 처음 봤어. 빨간색이 있어. 나도. 아. 저거 진짜 나쁜 거다. 아, 눈 조심해야 돼. 진짜 위험하구나. 어, 위험하다. 근데 이 레이저를 이렇게 자기한테 양보 안 해줬다고 레이저를 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좀 고속도로예요? 밤이 무서운 거야. 고속도로 밤이고 어두워요. 네. 앞에 차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간다? 상향. 상향등까지. 상향등을 켜고 가다가. 그런데 말입니다. 어, 뭐야? 저게 뭐야? 어, 뭐야? 저게 뭐야? 뭐야? 반대편이었는데?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철조망, 방충망처럼 돼 있는 거 쫙 돼 있는 거 보셨어요? 어, 뭔지 알 것 같아. 또는 요새는 이 부채 같은 거, 부채도 옆으로 착착착착착 있어요, 연달아서. 저거 이름 뭔지 아는 분? 뭐지? 혼란해주는 것을 방어해주는 망이다. 앞에는 방이고 뒤에는 망이에요. 방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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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현망. 방현망. 어떻게 알았어? 맞았어요. 아, 그래요? 아, 어디 갔어? 아, 와, 이리 와. 몇 번째야? 이거 아마 37개째인가 그래요. 아, 나단이 이거 대리점 차렸대요, 쟤. 벌레를 막는 거는 방충망. 아~ 눈을 현란하게 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방현망이라고. 방현망 높이가 약 한 140cm 정도 된대요. 보통 140이면 라이트 불빛 이걸 막아줘요, 그게. 그래서 상향등을 켜더라도 승용차끼리는 고속도로에서 괜찮대요. 그게 지장이 없대요. 승용차끼리는? 승용차끼리는. 근데 트럭은 2m 정도 되잖아요. 이 엉덩이 앉는 이 의자가. 2m 정도니까 쏘면은 방현망을 뚫고 위로 올라와요. 아. 트럭이라든가 또는 대형 버스라든가 그런 경우는 저 방현망이 괜찮겠지 싶었는데 그런데 건너편에서 부셨나 봐. 그래서 저거 쐈나 봐. 하지 말라고. 아, 근데 그럼 위험하지 사실. 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특수상해. 이야, 특수상해.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건데요. 흉기나 다름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실명된 정도로. 근데 이건 눈에 맞으면 이것도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특수상해죄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 같아요.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 레이저 운전자가 운전 중에 다른 운전자한테 레이저를 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요. 저 레이저 이제 쓰지 마세요. 운전하시는 분은 저. 네, 위험할 것 같아요. 비켜. 비켜. 어? 뭐가 비켜? 뭐라 그랬어요? 비켜. 야, 비켜. 뭐 발견하셨나 보다. 뭐가 있다는 어디? 거야? 어디? 뭐 보고 비키라는 거야?
저기 바닥에 뭐가 있나 봐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눈에는 보여요.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뭘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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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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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날아간 거야? 날았는데 속도가 안 맞았어. 왜 이렇게 커? 빵을 미리 하지.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빵 할 거예요, 빵. 빵. 비키라고 해봐, 비키지 않을 텐데. 빵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죠. 네,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럼. 시내 비둘기들이 알아서 비키듯이 저 까마귀도 비켜줄 줄 알았는데 안 비키는 까마귀도 있습니다. 사람 말 못 알아듣죠. 그래도 부딪히고 저기 어디로 갔어요? 어? 날아가네. 산속으로. 예, 여기서 부딪히고 지금 저기 날아갔네? 어, 산으로 갔어요. 아, 진짜 크게 다치면 못 다르잖아요. 여기는 길이 어떻게 어디 같아요? 고속도로요. 근데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 없는 고속도로. 완전 시골인가 보다. 고속도로에 가로등 없는 데가 훨씬 더 많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시간은 몇 시? 어우, 너무 빠른데? 3시? 예. 새벽이네. 새벽에 보겠습니다. 와, 진짜 달려들지만 봐. 아, 무서워. 다행히도 안 치면. 상황등이 다 자동이잖아. 이거 킨 거 같은데, 살짝? 아! 우와, 운전 잘하셨다. 야! 아, 나다, 나다! 아기였어! 어, 운전! 어. 와, 운전 잘하셨다. 잘 피하셨다. 와. 와. 어머, 어머. 와, 새끼 고라니야. 그냥 앉아 있었어. 와. 그지? 여기서. 밟았어. 안 밟았어요. 봐, 그냥 있잖아. 새끼 같아. 이분께서 크루즈 모드를 놓고 가고 계셨대요. 아, 그럼 멍 때리기 쉬운데. 피하셨지? 손은 핸들을 잡고. 가볍게 잡고. 오, 차가 피해 준 거예요, 그러면요? 아니, 아니, 아니. 크루즈... 핸들을 틀은 거죠. 아... 본인이 틀었어요, 본인이. 진지하고. 크루즈의 속도가. 본인이 틀었어요. 본인이 좋으시다. 그러시면서. 아, 이거 피해 줬으면 아, 전방주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를 앞을 잘 봤기 때문에 피했을까요? 운이 좋아서 피했을까요? 전방주시도 잘 하셨고 운도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눈이 좋아서요. 네. 눈이 좋아서. 눈은 잘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어두워서 잘 보이시나요? 지금 라이트 못 킨 것 같아요. 저거 상향등? 상향등인가? 자, 보겠습니다. 예, 바로 코앞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상향등은 온오프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차가 없으니까 상향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올해 운을 저 상황에 다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 고라니는 앞으로 무병장수할 것 같습니다. 이거요, 앞으로 아무리 잘 보더라도 이거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피했지? 가다가 지금! 아, 순발력이 진짜 빠르시다. 그렇죠. 보이자마자 순발력이. 저, 만약에 저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도 차도 있고 하면 정말 어쩔 수 없지만은 왜 그런 안 좋은 상상까지? 잘 피해서 가셨는데 변호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때 만약 1차로 다른 차에 쏙 밟고 사고죠. 아, 그러니까요. 다행히 옆에 차가 없었죠. 네. 그럼 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야 돼. 가야지, 그럴 때 이게 참 고민스러워요. 그럼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 딜레마 아니에요? 그 딜레마죠. 그냥 가야 돼, 피해야 돼. 우리 나단이가 고민한 것을 우리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고속도로인데요. 아,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 자 보시죠. 가다가 왜? 와, 제발. 옆에 차가 브레이크 멈춘다. 여기서 멈춰야 돼. 뭐야 이게? 멈춰야 돼. 뭐야 이게? 멈춰야 돼. 뭐야 이게? 코브라야? 우리다. 아니야, 우리다. 우리 가족이다. 아니야, 코브라 같은데? 아, 근데 우리. 오,
오리가 몇 마리 있나? 앞에 엄마 오리 있고. 오리 가족이구나. 자, 오리가 보였어요. 네. 옆 차가 브레이크 밟을 때쯤 앞에 보였대요. 뭐지? 속도를 살 줄이고 있었어요. 아, 오리라는 게 보였어요. 빨라, 빨라, 빨라. 그래서, 그래서요.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보다 내 눈에 보는 건 실제로 더 크게 보여요. 오리다! 뒤에 차가 바짝 따라왔으면 또 어떡해. 어떡해. 아, 여기 왜 들어왔어? 이게 어떻게 보였어요. 오리가 보였어요. 밤이면 도저히 못 피하죠. 안 보이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갑니다. 자. 급하게 비상등 빨리 켜고. 켜고 일단 엔진 브레이크 걸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들 왜 그래? 브레이크. 옆에 틀면 큰 사고 나요. 아니 멈추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간다는 것도 솔직한 것 같아. 오랜만에 스케치북에 나는 저럴 때 그냥 지나간다, 멈춘다. 이유는? 이유까지 쓰세요. 이유. 왜? 아 정말 어렵네. 너무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저런 상황이 됐다. 멈춘다. 보겠습니다. 멈춘다가 네 여섯 분. 지나간다 한 분. 와, 그럴 수 있지. 너는 전국 오리 농장에서 저항받을 거야. 근데 진짜 오리 농장. 아니 너무 죄송한데. 지나가는 이유. 아니 이렇게 만약에 방향을 틀어서 하면 옆에 사고가 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에 같이 있는데 뒤에서 오는 차는 뭐를 지켜야 돼? 안전거리. 뒤에가 안전거리 할 수가 있다면 좋죠. 그러면 서로가 살고 좋은데 그러지 않은 상황이면 안 돼. 지나가면 나타나. 저는 저게 오리가 아니라 어떤 장애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뭔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꼭 오리가 아니더라도. 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의 본능에서의 나오는 반응이죠. 생명체를 밟고 지나간다라는 거는 아니 근데 저 솔직히 생명체고 뭐고 그냥 본능적으로 밟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어우 끔찍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분은 어떻게 된 지금 거야? 이런 상황을 보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나단이도 다음에 이런 상황 되면은 빨리 갈 것 같아요. 멈추죠. 그죠? 언제 바꿨어 또? 방금 바꿨습니다. 뭔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꼭 오리가 아니더라도. 아. 오리 가족 있을 때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멈춘다 지나가는 거 X 사람이든 뭐든 앞에 있으면 일단 멈춰보고 봐야 된다. 멈추려면 또 그 속도를 맞춰서 가야겠죠. 네네네. 이분은 가다가 아, 드디어 보네. 근데 저거 밖으로 쫓아내주나 어떻게 할래나 그죠. 신고할래나. 지나가게 기다려주지 않을까요? 오, 눌렀어. 봐봐, 봐봐! 봐봐, 옆에 쳤잖아! 봐봐, 옆에 쳤잖아! 봐봐, 진짜! 날개 쳤어! 후방영상! 이제 뒤에 저거 안전거리 저기 안 지켰어. 뒤 차가 아 어떡해. 아기들 살았어. 차가 가속 담았어. 뒤 차가 아 어떡해. 아기들 살았어. 아 살았어요. 이거 차가 뒤 차가 아니 뒤 차 속도도 안 주네. 뒤 차는 뭐야 저거. 뭐야 진짜? 아 너무 잘못했네. 아기들 우리 뒤 차는 브레이크도 못 밟고 그대로 박은 것 같다고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아, 불쌍. 뒤차 때문이네, 결국에는. 뒤차가 뒤에서 너무 세게 받아갖고 차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여기. 아, 어떡해. 그런데 이번 사고는 60대 40 얘기한대요. 어머. 어머. 근데 이건 이유 있는 멈춤이라서 이건 정답 그걸 지금 여러분들께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블박차
블박차기 잘못 있나요? 없습니다. 이거 이유가 있잖아요. 방향제동 한 것도 아니고 미리 보고 서서히 멈췄는데. 그 최현 선생님 타이어가 떨어져 있어도 그렇게 되잖아요. 예. 속도 줄여야지. 근데 하물며. 아, 눈으로 보니까 너무 잔인해. 너무 잔인하다, 진짜. 오늘 진짜 힘드네요. 오늘 진짜 어디 힘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됐어? 저 오리들을 좀 구해주러 가고 싶었는데 예, 갓길로 이제 대피하고 근데 차들이 막 오셔 오리한테는 그쪽으로 가지는 못했대요. 그 애기 오리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뒤에서 오는 아까 밟히는 거 봤죠? 어떡해.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떡해, 애기들. 너무 잔인하다. 이 로드킬 영상으로 우리가 안 만나게. 심오한 많은 걸 생각해 하는. 눈 상할 때까지 가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죽어가고 그냥 쭉 달린 거예요. 에이.